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28만 2천 명의 구독자가 있는 장애인 이야기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유명한 유튜브 중에 박이라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은 영국에서 미래가 충만한 직장을 합격하고 첫 출근을 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직장 축하하는 의미로 술을 먹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목에 부상을 입어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젊은 나이 20살 갓 넘은 나이에 전신마비라는 그런 판명을 받고 다시는 사지를 못 움직인다는 의사의 판정을 들었지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형제님은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별로 좌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활발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중학교 때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정도로 건강한 형제님은 전신마비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니까 오히려 믿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던 부모님은 아들이 전신마비가 되어서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중보기도로 형제님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 병원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기도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내용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병원에 있는 자신보다 더 고통 중에 더 마비가 심한 가운데 있고 더 희망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본인은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실에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부족 때문에 다쳐서 할 말이 없지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박이 형제님에게 내가 나의 통로가 되면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박이 형제님이 원래 손도 못 쓰게 되었는데 손도 쓰게 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사람이었는데 대소변도 가리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걷지는 못했지만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면서 유라클이라는 절대절명의 장애자로 말미암은 고통과 애로움을 믿음으로 승화한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실어서 10대 젊은이들이 장애로, 사고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좌절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구독자가 1만 명, 3만 명, 10만 명이 돌파되더니 지금은 28만 명을 넘은 구독자가 있습니다. 이 형제님의 편집자가 누구냐면 진성 형제님이라고 저에게 맨 뒤에 휠체어 타고 있는 형제님인데 박이 형제님이랑 함께 둘이 협력해서 유튜브를 운영을 합니다. 진성 형제님은 울산에 아버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잘못해가지고 다이빙하다 목뼈가 부러져서 박이 형제님처럼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알아보니까 박이라는 형제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믿음으로 견뎌내며 계속 해보가는 것을 듣고 전화 연락을 한 것입니다. 박이 형제님이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울산까지 두 번이나 내려와서 진성 형제님 아버님을 만나 아버님에게 희망과 소망을 안겨줬습니다. 절대로 아드님의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진성 형제님 아버님께서는 아들이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너무나 염려가 되고 힘든 거예요. 박이 형제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믿음 좀 가지세요. 왜냐하면 박이 형제님은 이미 2년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고 전에는 박이 형제님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았다면 이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고통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성 형제님을 만나게 하시고 두 분이 동력하여서 지금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유명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V에도 출연하고 강의도 다니면서 수많은 장애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박이 형제님의 미라클,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